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기아차가 되겠습니다. 기아차 코드번호 00027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1년 1월 4일 13시 5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한번 보시기 전에 간략하게 한번 사업 내용 짚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지금 한 25조 정도 되죠? 25조 정도 되고, 베타값은 1.18 정도의 베타값을 갖고 있는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대형주다 보니까 주가에 대해서 조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의 물량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자동차에서 35.62%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8.42%. 기아차 우리 사주에서 1.26% 해가지고 조금 한43% 정도 총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추정 기간 수 해가지고 지금 19곳에서 주가가 목표 주가가 한 7만 895원으로 조금 나 강력 매수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참고만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아차는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고요. 현대 자동차에 이제 1999년 현대 자동차에 인수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아차 판매, 아시아 자동차, 아시아 대전 판매 해가지고 총 4개사의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화성하고 광주, 소아리와 이제 미국, 슬로박, 멕시코 공장의 생산 능력을 모두 합해서 연간 한 263만 대 정도로 만들 수가 있고요. 국내로는 33% 정도 되고 있고, 이제 북중미 시장과 유럽 시장 해가지고 한60% 해서 상회하는 그런 수준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0년 9월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44.7%를 감소를 했고, 당기 순이익이 64.5% 정도를 감소를 했는데, 북중미 유럽 시장의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요, 신차 효과 등에 따라 내수 선전으로 외형 소폭으로 확대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이제 수익성은 원가율 상승 및 각종 비용 증가 등으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제 셀토스, K5, 소렌토 등 신차 판매 확대로 이제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이제 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어우 큰 폭으로 이겼네. 그래도 매출액 영업이익 대비해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좀 선방은 쳤다. 영업이익도 뭐 어느 정도 그렇게 뭐 많이 좀 나쁘진 않았고 어느 정도 선방을 쳤고, 당기 순이익도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차는 좀 어떻게 해서든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 좀 선방의 흐름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ROE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1년 전 대비해서 6.58%에서 4.81%로 조금 한 1.2% 낮아졌고, 이제 BPS도 이제 한 주당 순이익이 조금 낮아졌지만은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자동차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일단 더 하나 큰게 뭐냐면, 일단 기아차하고 현대차 쪽에서 이제 전기차를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거든요. 전기차 출시하게 되면은 이제 기아차도 이제 전기차를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여기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혜를 조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은 차트가 오늘 조금 뭐 2.48%까지 2.40%까지 해가지고 조금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뉴스를 좀 가지고 왔어요. 기아차 K 시리즈 3년 연속 최대 판매 기록, 첫 16만 대 달성될 듯. 이제 3년 국내 시장 해가지고 3년 연속 이제 연간 최대 판매량을 갈아치우는 기록을 세웠
세웠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한번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왔다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은 매출액도 증가하게 되고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그리고 PER 그리고 EPS, BPS가 모든 것들이 다 재평가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상승 동력 상승 동력을 한번 장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17년 11만 대 주춤했던 K 시리즈는 2018년대 또 다시 14만 대 넘은 뒤 연간 판매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네요. K5가 효자 노릇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 이제 기아차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악재에도 K 시리즈는 K5를 필두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연이은 해가지고 국내 대표 세단 브랜드로 자리 잡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괜찮죠? 그래도 뭐 기아차. 기아차가 이제 그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만들면서 21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중장기 관점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전고점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들이 굉장히 좋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수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걸로 봤을 때는 그냥 한 방에 죽을 주식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래량도 터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매수 물량이 진짜로 사자 물량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은 기아차에 대해서 좀 매일 모니터링 해 드릴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려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내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상단 링크에다가 AP투자연구소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링크 상단에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일단 AP투자연구소 링크에 이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주식 강의 자료를 저희가 이제 그 전문가들 10명으로 인해서 10명으로 함께 이런 기술적 지표 그리고 재무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영상을 이제 유튜브로 올려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또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은 1월 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클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월 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해가지고 7시 30분부터 저희 소장님께서 이슈 미국 시장 그리고 해외 증시 시황이란 것들을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서 남겨드리고 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일단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일 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들 간단하게 말씀드려 놓고 있습니다. 9시, 아니 7시 30분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미국 증시에 대한 이런 시황 같은 그리고 이슈를 한 번씩 짚어볼 수 있도록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요. 9시가 되면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옵텍을 이러한 종목명을 드리고 현재가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구간을 말씀해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1차 목표가 손절가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디지털 옵텍 매수하셔가지고 오늘 한 2.84%까지 상승을 드렸고 수익을 챙겨드리는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조금 자기 주도 학습 목표로 하는 거지 이걸로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는 그런 욕심은 조금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번 차근차근 주식 공부도 같이 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